하균이, 태균이 엄마, 손하나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샛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하면서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저도 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이웃들하고 같이 좀 키울 수 있으면 더 안전하게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보라기보다 이제 지혜를 배우죠. 예전에 그냥 동네에서 키우는, 동네 사람들이 같이 키우는 이런 분위기만 만들어져도 조금은 편안하게 아이를 조금 낳고 키울 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곳으로 떠나봅니다. 이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동네 사람들의 품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를 모두가 함께 키우면서 행복을 찾으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만나뵈러 왔거든요. 이곳은 부산 평전마을에 위치한 어린이집입니다. 하나둘씩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 다들 신나게 들어오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이신 거예요? 네, 저는 엄마인데.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참여해가지고 애들 돌보고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 오늘 교감하러 왔어요. 네. 기쁨이어서. 네. 아, 기쁨이. 아. 아. 다 별명이 있어요. 네. 기쁨이어서. 네. 저는 행복이로 하겠습니다. 아. 나는 행복이야. 반가워. 반갑구만. 반가워요. 와. 꼬꼬야, 얘는 거북. 아, 얘는 거북이고 얘는 꼬꼬야. 너무 잘한다. 내가 한번 해볼까? 비슷했어? 별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이들하고 물리적으로도 키고 키나하고 덩치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큰 존재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관계. 어른이라는 존재에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신 거군요. 같은 시간. 아침에 가장 바쁜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 일기 검사 한다고 하지 않았어? 검사가 한 개만 되면 돼. 아우, 이때가 제일 정신없어. 저는 복영, 나경, 이경이의 엄마 강명지. 여기에서는 옥도미로, 네. 옥도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인 거예요. 아,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데가 있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아, 여기서 이런 데라면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공동육아를 경험한 후 셋째 딸 이경이를 낳은 옥돔엄마는요, 행복이 더욱 배가 되었다네요. 딸 부잣집이네. 네. 저희가 그 제주도에서 왔거든요. 네, 신랑 직장 때문에 둘째 한 돌 지나서 갓 지나서 진 하나도 없는 곳으로 아, 왔는데 좀 그때는 좀 막막했거든요. 육아를 오로지 저희 두 부부가 모두 전담해야 됐으니까.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런 어린이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육아 동지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제주에서 오다 보니까 지인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공동 육아를 하면서 아는 사람도 꽤 많이 생겼고, 같이 이제 서로 별명으로 부르면서 아빠들끼리, 엄마들끼리 그러면서 가끔씩 만나서 뭐 육아 얘기도 하면서 맥주 한 잔씩 하고. 오늘은 이경이의 등원 준비를 아빠가 맡았답니다. 회사에서 육아 시간 2시간 쓰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금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아침에 챙기면서 머리도 묶어주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아빠 잘 갔다. 이따 올게 아빠. 빨리빨리. 아빠 당직하고 내일 온대. 우리는 한 팀이니까. 잘 갔다 와. 안녕. 이경이까지 등원 완료하며 모든 아이가 모였습니다. 이곳은 학부모와 교사가 주체가 되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아이들이 함께 공동체적 삶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육아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계속 와 계신다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저희가 사실 이제 하원할 시간 되면 교사들도 이제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살짝 숨통 한번 트이고 저희 이제 집중해서 같이 할 수 있고 해서 오히려 또 아이들한테도 새로운 또 에너지가 딱 사랑이 또 들어가는 순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봐주시는 거에 집중하실 수 있게. 교사가 보육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은 돌아가면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치워도 이게 치운 그게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치우다 보면 아 얘는 이런 그림을 그렸네, 우리 애가 이렇게 하고 놀았네, 이거를 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도 하고 제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 크는 것도 다 관심 있게 보고 아 그래 지금 기저귀를 뗐더라, 혼자 쉬하러 가더라,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을 나들이 시간. 오전 시간에 필수 일과라는데요. 조심히 출동하세요.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절을 느끼고 자연을 배웁니다. 마을을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을 어르신들과도 만나는데요. 아, 식사하시는 걸 이렇게. 아, 너무 귀엽다. 어? 결국 이렇게 하면 또 얻어먹는 거야. 얻어먹었습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오면 늘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으세요. 이렇게 정을 배우네요. 네. 딴 걸로 만들어줄게. 우리 오늘 조금 할매 할배 좋아하더라고. 아, 아기 웃음 소리만 들려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 손주가 거기서 손주 언제 다 걷는 것이거든. 32살이야. 아, 어머니 손주는 32살이에요? 끝나요? 야! 사실 마을 아들이가 그저 노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이라는 존재와 또 어른이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배려를 온몸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잡았다!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엄마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75에서 79 사이에서 어머! 어머니를 어디 가 계시나 했더니 여기 계셨네요. 여기는 또 어떤 공간인 거예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과 반가워에 보내는 엄마들이 이 공간을 마련했고 여기에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아이들 보내놓고 네. 다음 인생을 준비하려고 베이킹을 좀 배웠어요. 경력이 단절됐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공동육아를 경험한 엄마들의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곳이면 아이 한 명 더 낳아서 키우는 거 괜찮겠다. 한 명 더 낳고 키우는데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하겠네. 육아 부담을 던 엄마들이 그 시간을 미래를 위해 알차게 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똥이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제주에서 오셔서. 오후에는 2층에서 초등학교 언니, 오빠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가 열립니다. 선생님들이 요일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인성적인 면에서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 네. 내가 좀 갈등을 겪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따뜻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지식 배워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네. 자연과 함께 크는 아이들. 오늘은 봉숭아 물들이기를 합니다. 이것도 다 자연에 대한 공부다, 그치? 여기 오면 특히 더 재밌다! 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 다 물려가지고 다 같이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와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함께 놀면서 규칙과 관계를 조금씩 배워갑니다. 봉숭아 물들이기. 실건 봉숭아 꽃으로 물든 손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이 순간을 기억하겠죠? 자, 여러분. 불금인데 우리 집에 가죠. 네, 좋게 시다 갑시다. 애들이 집에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럼 잡 안 가니까 뭐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같이 네,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합니다. 네. 방과 후엔 자연스럽게 한 집으로 모입니다. 다현이 집이에요. 다현이 집이지. 엄마들은 각자 준비해온 반찬들을 함께 나누고요. 아니 언니가 이거 맛없어. 아 진짜 온 동네가 아이들을 키우네요. 네.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여서 즐거운 저녁입니다. 누구의 집이라도 자연스럽게 주방을 공유하고 다 함께 저녁을 나누는 일상.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릴 것 없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곳의 가장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아이들에게 함께가 자연스러운 건 어른들이 먼저 함께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오늘 있는 하루 종일 뭐 전화기, 뭐 태블릿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놓아두면 그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배워가는구나. 저희도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네. 이곳 아이들은 가족을 어떻게 느낄까요? 일상 속 작은 도전도, 작은 웃음도 모두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아이들은 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이 생겨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공동육아라는 이 제도, 그러니까 가족과 마을과 이웃이 만드는 네. 그 어린이집, 애기를 키운다는 컨셉을 갖고 있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1년의 준비를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했었죠. 이거 어머니들 중심이었다가 점점점 이제 아버님들도 함께 이제 네.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발전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진짜 회의하다가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회의를 빙자해서 네. 그런 어떤 침묵을 도모하는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야심한 밤. 아직 하루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낮에 엄마들이 모였던 공간에 퇴근한 아빠들이 모였습니다. 바꿔서 공간을 가는 사람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충 뭐 그 시간 보고 오면 내 생각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아버님들께서 가끔 만나서 회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아빠 캠프를 가는데 이제 올해는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도 좀 더 나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고요.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시작한 공동육아는 엄마도 아빠도 잘하게 했습니다. 한 명은 부족한다. 두 명이 훨씬 좋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훨씬 좋고 얼마든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아기도 많이 낳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웃과 마을이 함께 키울 때 아이들도 자라고 어른들도 성장하는 이곳은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